내 삶의 비극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비극이 얼마나 세게 나를 때릴진 모르겠으나 비극 이후의 삶은 100% 나의 책임이다. 최근 1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허리를 다치고 어떻게 운동을 다시 시작하셨나요? 허리를 다치고 얼마 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셨나요? 와 비슷한 허리 디스크와 그 이후 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 나는 약 1년 전에 허리를 크게 다쳤고 응급실에 실려갔었다.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이 아니며 예상도 못한 타이밍에 나를 좌절시킨 사건이었지만 나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보디빌딩 대회의 수차례 체급 1등을 하게 된다. 자, 다시 허리로 돌아와서 허리를 다쳤다는 상황은 충분히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허리를 다친 건 과거이고 현재도 물론 허리는 아프겠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었다. 허리를 다친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꾸준한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허리에 대해 공부를 해 나가는 방향 등 무수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현 상황을 탓하며 별다른 노력을 해보지 않고 나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라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미래를 만들기 싫었고 난 그 이후의 삶을 묵묵히 이어나갔다. 물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운동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내 인생의 대부분 사건에도 일어난 일이었다. 사실 나는 허리가 다쳤을 때 전업 유튜브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수입이라곤 영상을 제작해서 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곧 결혼도 앞두고 있었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 영상을 찍기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어두운 상황에 나는 사실 많이 힘들고 좌절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내 미래를 망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었다.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인정하는 것이었다. 내 모든 상황을 인정했다. 그래, 당분간은 운동도 못하고 수입도 적어질 것이다. 상황을 회피할 필요도 없었고 부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된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 비극 이후의 내 삶을 그 사건을 핑계삼아 망쳐버리는 것이다. 내 사건 이후의 삶은 그 사건의 영향을 받겠지만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는 철저히 내 허리 디스크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하였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허리를 조금 과장 보태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보호하는 방법들을 터득하였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나의 어두웠던 과거와는 다르게 밝은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내 과정이 어떤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결과만 놓고 보자면 나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 1년 뒤에 보디빌딩 대회에서 체급 1등을 수차례 하게 된다.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런 댓글을 달 것이다. 네가 덜 다쳐봐서 그런다. 그때 덜 다쳤네. 등등 또 과거에 머무르려고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크게 다쳤고 얼마나 적게 다쳤고 사실 나는 그 과거에 전혀 얽매일 생각이 없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고 내 현재를 100%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더 심하게 부러졌다면 나는 더 강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의지의 시작과 끝은 모두 나이기 때문이다.